의정부시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. 지난 8일 의정부 미래사회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는 어르신 즐김터 개강식이 진행되었습니다. 어르신 즐김터는 문화활동 참여 기회가 적은 노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실버 문화활동 공간입니다. 이 좋은 어르신 즐김터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희가 아주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. 아주 행복하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프로그램은 쉼, 힐링, 행복, 즐김이 모두 담겨 있어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소외감, 고독감,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활력 있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짜여졌습니다. 어르신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시는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또 혼자만의 즐길거리를 찾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셨으면 합니다. 어르신 즐김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며 자격 조건이 없어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.